코트의 미스테리 시작합니다. 책은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사건입니다. 바로 아라뱃길 미제 사건. 경인 아라뱃길 18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흐르고 있던 것은 간절함이었다. 깊고 막막한 길 위에서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쫓고 있는 건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름과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동안 처리했던 사건하고는 달리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는 기이한 사건은 2020년 5월 29일 세찬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목격자, 동네 주민 남씨.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산책을 하고 있던 와중 물 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묘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곤 했는데 물가를 보고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얀 게 한 50cm 정도 되려나요? 그런 게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물 위를 떠가는 마네킹 조각이라 생각했다는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섬뜩했다고 한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멀리 보면서 뭐지 저게? 마네킹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다리였다. 2020년 5월 29일 아라뱃길 목상교에서 김포 방향 0.8km 수로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가 발견이 되었다. 망자가 전해온 죽음의 소식에 계양경찰서 형사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채 수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거기가 가끔 다남교나 목상교에서 투신해서 자살하고 한 며칠 있다가 그 사체를 찾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가지고요.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숨진 뒤 부패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그 무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파주 토막 사건과 연관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DNA를 우리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파주 사건은 전혀 DNA가 일치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13회 정도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정도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위 경찰분들의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살인사건이 아닌 투신자살하는 그런 사고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토막난 왼쪽 다리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예사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경찰들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변사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 아라뱃길 곳곳을 샅샅이 탐색하는가 하면 잠수부의 도움으로 수중수색까지 이어갔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장마가 시작하고 그러면 물이 한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야가 한 2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1600여 명의 인원이 수색을 한 지 9일차. 1차 시신 발견 장소에서 4.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이 되었다. 이를 발견한 것은 베테랑 수색견 에로스였다. 수색견이 발견한 것은 또 시신의 다리였다. 예,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뭐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국가수 분석 결과 9일 간격으로 발견된 두 다리는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다리가 마려지는 숨진 여성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적은 상황. 일단 시신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B형. 그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토막 시신에 관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곳은 강이 아니었다. 지난 7월 9일 계양산 자락을 방문한 목격자 A씨. 등산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버섯을 캐던 중이었다. 유난히 하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것은 더운 날씨에 배골이 된 누군가의 두개골과 몸통. 그 옆엔 어떤 유류품도 없었다. 맨 처음에 뭐 공 같은 게 어디 하나 언뜻 보이니까 뭔가 하고 보니까 사람의 머리 유골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건 국과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였다. 계양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과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다리 시신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다. 두개골을 토대로 변사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해보았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B형의 신원 미상의 여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잔혹한 범인은 누구였을까?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총 길이 18km의 인공 하천이다. 시신의 왼쪽 다리가 발견된 곳은 목산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지점. 9일 뒤 시신의 오른쪽 다리가 발견된 곳은 1차 발견된 곳에서 약 4.6km 정도 떨어진 규련대교 강둑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범인은 이 넓은 아라뱃길에서 어디에서 어디쯤에서 시신을 유기한 것일까? 여기 아라뱃길 경찰대원 김대수 팀장의 증언이다. 여기는 하루에 두어 번씩 물 서해에서 놓고 빼고 합니다. 저쪽에서요. 인공 하천인 아라뱃길은 낮은 쪽으로 흐르는 일반적인 하천과는 다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두 번 서해와 한강에서 번갈아 가며 물을 유입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바람이나 수로의 위치 등 변수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담당 형사들 역시 시신 유기 장소를 알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 할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더 있었다. 시신이 세 번째로 발견된 계양산. 이곳까지 더해지면 범인의 흔적이 더욱 선명해질 것인데, 범인은 도로에서부터 3분 정도를 걸어올라온 뒤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사진 비탈길에 시신을 유기했다. 아, 여기는 혼자서 올라오기 힘든 곳이에요. 이 살인사건보다도 산이 좀 인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산은 인적이 그렇게 드문 곳이 아닙니다. 드문 곳입니다. 조금 이쪽 지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서는 주목할 점이 더 있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곡장 가면 닿는 곳이 바로 아라뱃길이다. 만약 범인이 뱃길에서 계양산 자락까지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단 4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범인들은 자기가 시신을 유기하거나 어디 보관할 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자주 보고 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 이 주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주 다녔던 사람. 범인은 계양산 근처 지리에 익숙하고 아라뱃길과 계양산 생태 터널을 지나다닐 가능성이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평소 인적이 드문 이곳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이 길을 오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정체에 대한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변사자의 시신에는 의아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두개골이나 턱에 어떠한 골절이나 외상도 없었던 피해 여성. 그러나 그녀에게 남아있는 치아는 단 3개뿐이었다. 시신에 남아있는 치아는 치료 흔적이 있는 위아래 총 3개의 어금니였다. 아마도 생전에 치과 치료를 꾸준히 받은 듯한 변사자.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치과 전문의들이라면 알 수 있었을까? 평범한 충치 치료 방식이라 이것만으로는 신원을 밝히기 힘들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는 충치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충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워낙에나 많을 테니까 이것만으로는 단서를 발견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또 다른 흔적에 주목했다. 아랫니 양쪽에 작은 어금니가 뿌리채 말끔히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44번 그리고 여기 35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게 깨끗이 빠져 있단 말이죠. 뿌리가 안 보여요. 중간에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치아가 통째로 빠졌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치과에서 이 치아를 뽑는 건 과연 어떤 경우일까? 보통 교정치료를 할 때 하악이 좌측으로 변이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있는 경우 숨진 여성과 같은 위치에 작은 어금니를 빼 치아 교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치아엔 이것 말고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더 있었다. 치아가 뿌리채 뽑힌 흔적은 위쪽 송곳니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상악 손곳니, 이 견치라고 하죠? 교정을 위해서 발치를 하진 않았거든요. 적어도
윈니가 빠진 건 치아 교정과 무관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녀의 송곳니는 어떤 이유로 사라진 것일까? 그렇게 송곳니만 부딪히기도 어렵고 송곳니는 뿌리도 제일 길고 튼튼하거든요. 송곳니만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전 사실 치과의사로 진료를 보면서 이런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앞니보다 뿌리가 길고 두꺼운 송곳니와 어금니가 부패로 인해 자연스럽게 빠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다. 그 근거는 숨진 이의 잇몸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 피해자 시신에서 보이는 경우는 전혀 어떤 치유 과정이 시작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손상이 생긴 다음에 치유 과정이 시작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당시 아니면 사후에 인위적으로 치아가 탈락된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 여성이 숨지기 직전 혹은 사망 직후 범인으로부터 뭔가 인위적인 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치아 세 개가 인위적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범인은 왜 피해자의 치아를 훼손시켰을까?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치아를 왜 저렇게 다 부러뜨렸을까? 치아를 다 저렇게 했다는 소리는 처음 보거든요. 굉장히 이게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데 분명히 치아가 노출되는 걸 꺼려서 이렇게 잘랐을 것 같아요. 그 치아에 교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식별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사망이 좁혀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교정. 망치와 같은 둔기, 칼과 같은 예기로 얼굴 전체를 훼손하는 대신 치아만 정교히 훼손한 살인자. 예리한 전동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절단기구 사용에 좀 능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범인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닐 거라고 말한다. 뜻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한 뒤 살인자가 선택한 것은 자수가 아닌 은폐였다. 그것도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말이다. 때로는 범죄자의 범행 방법은 무척이나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 그 속에 직업, 전문 분야, 생활 환경마저도 드러나기도 한다.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은 생활 거주지 근처에서 그런 살인이 발생됐을 가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 치아를 훼손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그 동력이 제공된 장소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CCTV를 통제할 수 있는 본인만의 위치,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후에 이렇게 치아를 훼손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도 범인은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손에 익는 도구로 치아를 훼손했을 것이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라인딩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치아가, 이게 좀 치아예요. 부러진 치아들의 흔적입니다. 핸드피스가 사용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핸드피스는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쇠뭉치가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손톱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도구를 가지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치과의사였다고 한다면, 이를 잘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치아를 그냥 차라리 발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직업적인 이 핸드피스를 다룰 줄 아는 특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핸드피스가 사용되는 곳은 치과뿐만이 아니다. 용도에 따라 수백 개가 달하는 핸드피스는 시공, 공예 조각,
여러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에도 쓰이고 있다. 일반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일반인들은 제 생각엔 치아를 그냥 아예 부러뜨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도구를 썼어요. 유독 치아에 집착했던 범인의 흔적은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시신의 유기 방식이다. 치밀하게 치아를 훼손했던 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머리를 계양산 자락 등산로 아래 두었다. 범인은 시신을 깊게 매장하지도 무언가로 신경 써서 숨기지도 않았다. 한 겨울이 아니라 동토는 아니어서 삽질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땅을 파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땅을 파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과 도구가 없었을 뿐 시신의 유기에 무신경했을 게 아니라는 전문가. 전동 도구를 잘 쓰는 데 비해서 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 써본 적이 없거나 쓰려고 생각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줄 신체와 유류품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는 그가 범행의 은폐에 무척이나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은 범인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말해준다. 이 범인은 굉장히 이 여성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신원이 밝혀지면 바로 나한테 혐의점이 들어올 수 있다.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있으며 핸드피스를 잘 다루지만 삽과 같은 대형 공구에는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물. 숨진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최측근이거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 치아를 훼손했지만 턱이나 얼굴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은 구강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같은 전문가. 당장 동거가족이 없으면 실종신고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국외에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면 누가 실종신고를 해주겠어요? 그는 2020년 봄 아르뱃길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세상에 지우려고 했던 여성의 이름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갑자기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별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여건을 가지고 있을 여성일 확률이 높고요. 근무를 하다가 또 아무 얘기 없이 사라져도 뭐 다른 데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서 주변인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 발견 7개월째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빈자리를 묻지 않는 그녀는 어쩌면 무척이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름 없는 B형 혈액형 여성에 대한 관심과 기억일 것이다. 드라이브랑 뭐 바이크 타고 자주 가던 곳인데 자꾸 시신이 발견되고 누가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터가 안 좋은 건지 매해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르뱃길에서. 저곳이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인적 드문 곳이 맞고 주변에는 산이 있고 그 밑에는 바로 드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곳은 산책로입니다. 자전거 길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아주 길게 10km 이상 길게 쭉 뻗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반대로는 KTX가 다니고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주말이고 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천 서구 시민들의 한강 같은 곳이라고 봐야겠죠. 막상 와보면 정말 평화로운 곳인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아라뱃길 전망대, 아라마루 전망대라고 하죠. 스카이웨이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겨울에 찍힌 사진이라서 그런지 앙상한 나뭇가지들밖에 없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 참 많은 좀 울창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쪽은 전부 산입니다. 이쪽은 전부 산이고 이 반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책을 하던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죠. 이곳은 바로 고속도로 바로 아래인데 저 반대편은 해가 잘 드는 곳이고 여기는 약간 이 위에 있는 벽 때문에 경사진 곳이고 해서 약간 그늘이 좀 드리워진 곳인데 재작년에는 30대 여성이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신변을 굉장히 자신의 신변을 이제 비관하는 과정에서 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가지고 그러고 CCTV에 찍힌 모습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최초 신고장가 그랬을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한참 뭐, 포스터, 이제 이 사건 관련으로 포스터도 봤었고, 또 인터넷에서도 되게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실종이 됐다고. 그로부터 며칠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년에는 다리가 나왔던 방금 그알 사건에서 다뤘던 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나오다가 이번에는 목이 없는 사체가 나왔었죠. 네.
부패된 시신이 여기 계속 떠서 강에 방류가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부검을 다 한 결과 예, 타살의 흔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이 참 믿기지 않죠? 그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소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왜 아라마루일까요? 왜 아라뱃길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 미제예요. 가능성이 거의 범인이 미쳐서 갑자기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미제 사건이죠. 인위적으로 시신의 두개골에 치아에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명해지게 된 유일한 타살 흔적의 어떤 사건이고 그것과 여기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강에 방류돼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그런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이 1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총 18명 말이나 됩니까? 뭐 여기 서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진짜 인천 서구 쪽 시민분들에게는 정말 서울의 한강이 부럽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해도 잘 들고 날씨 좋을 때 여기 와서 카페도 가고 그냥 산책도 하고 앉아서 바람 맞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예. 자전거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 서해 바다가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가는 거죠. 이 물이 한강과 합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길죠. 저는 여기서부터 저는 이쯤에서부터 그냥 쭉 길 따라서 뭐 어제도 랄프랑 갔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길 따라서 바이크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그리고 쭉 가면은 김포가 나와요. 김포. 예, 김포대교가 나오고 쭉 가면은 김포공항이 나오고 그래서 더 가면은 화곡동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인데 자주 애용하는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자주 가는 곳에 시신이 이렇게 매번 발견이 된다는 게
아라마루, 아라마루래. 아라뱃길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다뤄봤습니다. 저 범인은 지금도 저곳에 저쪽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저곳에 나타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계속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테고